경우에는 초고도 비만이신 분은 16kg까지 빠진 적이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4, 5kg 정도 빠지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체중이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있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살이 찌는 음식인데 오늘은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를 최근에 출간한 정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음식 치유 관련된 자연 치유 대체의학 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치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이제 신지식인 인증을 보건의료 분야의 예방의학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저서가 있고요. 원래 고전의학을 연구해서 음식에 적용해서 이제 예방의학하고 음식으로 치유하는 일을 지금까지 20여 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가요? 뭐 무한 반복인데요. 네. 강의 상담 교육, 강의 네. 상담 교육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부분 강의는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시군, 구, 단체 여러 군데에서 초청할 때 네. 예, 건강 강의 하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에서 네.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상담은 이제 주로 이제 음식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예, 만성으로 얻어진 고혈압, 당뇨,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토피 같이 치료가 까다로운 음식으로 인한 병 중에서 치료가 까다로운 쪽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치유하는 과정을 그 사람의 음식을 컨트롤해서 이게 단기간에 뭐 단발적인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관리의 개념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건강이라는 거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건강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몸이 안 아프고 튼튼하고 생활하는 불편함 없고 이런 것도 건강의 하나의 정의도 될 수 있지만 WHO 같은 의료기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 규칙이나 자연 그 질서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아주 좋은 환경 그러니까 최적화된 음식과 최적화된 환경과 최적화된 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건강의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행복 뭐 아니면 정신적인 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육체적인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그리고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한 상태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죠. 왜냐면 이제 네.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임신 과정에서 또는 임신 기간 동안에 네. 엄마의 그 관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죠. 네. 그럼 질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식습관이라든지 맞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맞지 않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계속 본인이 이제 견뎌내다 보면 네. 그것이 누적이 돼서 스트레스 요인도 되고 맞지 않는 음식이 나한테 독소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운동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쌓여서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 아시다시피 공해가 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먹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악조건들이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나한테 안 좋게 영향을 줄 때 그럴 때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 뭐 약물로 인한 뭐 사고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네. 이런 것들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요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견디는 힘도 다르고 사람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감당이 안 되느냐 또는 그걸 견뎌내느냐
견뎌낼 수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건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음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내가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체적으로 네.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음식에 의한 문제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느냐. 예, 소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작이 돼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어떤 형질의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가 잘 되느냐. 그래서 분해가 소화 저작을 해서 이제 모양이 바뀐 것이 분해가 완벽하게 돼서 내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가 되느냐. 세 번째로는 분해가 된 것을 흡수를 잘 하느냐. 네.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거나 흡수가 안 되는 내가 그걸 흡수할 수 없는 능력이다 또는 흡수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내 몸에 찌꺼기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배설이 잘 되느냐, 잘 싸고 잘 배출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장이 잘 되느냐, 네. 나한테 그 에너지가 잘 저장이 돼서 보관이 되느냐 이런 다섯 가지의 그 일련의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 분해, 흡수, 그 다음에 배설, 그 다음에 저장 이런 다섯 가지의 공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에 걸리거나 아니면 두 가지 부분에 걸리거나 세 가지 부분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음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음식이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네. 그게 이제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의한 병은 결국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설이 안 될 수도 있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음식은 정말 전상적인 건데 네.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특정 음식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음식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막 에너지가 되고 막 힘을 주고 그러는데 네. 특정 음식을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막 배가 부글거리기도 하고 배변 상태도 안 좋아지고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설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몸에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반응과 저장이 안 돼서 그걸 계속 내가 에너지화 되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다이어트 방법은 안 먹거나 네. 막 하나의 음식만 먹는 거죠? 네네. 뭐 이런 식의 다이어트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소화분해, 흡수, 그 배설, 저장 이런 공정이 원활하면 뭐 누적이 돼서 나한테 쌓여서 몸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화분해, 흡수, 저장 또는 배설이 안 되는 음식들을 내가 먹고 그게 몸에 쌓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 배출이 되면 살이 안 찌겠죠. 그런데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 잘 분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머물러 있고 과도하게 저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당연히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분해가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로 잘 전환이 되고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음식들은 비만을 일으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네. 나에게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비만 환자들이라든지 초고도 비만 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살이 찌는 음식인데 남들이 이걸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해서 그걸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야채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니 그러면 코끼리는 뭐 먹고 살쪘고 소는 뭐 먹고 살쪘죠? 네. 대부분 보면 몸집이 큰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육식동물들은 날렵해요. 네. 예, 아주 뭐 이렇게 슬림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식이 맞는지 채식이 맞는지 아니면 복식이 맞는지 과일식이 맞는지 또는 어떠한 식사법이 나한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부분이 살을 찌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은 풀밖에 없는데 왜 살이 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 제 주변에도 있지만 아유 현미만 먹고 야채만 먹고
살을 빼려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다가 살만 더 찌고 비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고도 비만이 돼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왜 나는 현미밥 먹고 야채 먹고 살 안 찌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탄수화물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었는데 왜 나는 살이 찌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 섭취됐고 그 섭취된 음식이 나에게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된 게 아니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누구나 특정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이 누구한테나 맞는 방법은 절대 아니고 어떠한 음식도 나한테 다 맞을 것이다. 네.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한테 맞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한테 안 맞는 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말씀은 내가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도 그 음식을 바꿔서 살을 뺄 수 있다는 말씀.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체중이 줄어든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한테 맞는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알려드린 분들은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초고도 비만이신 분은 16kg까지 빠진 적이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4, 5kg 정도 빠지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체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있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오히려 반대인 분도 계시잖아요. 뭐 살이 안 찐다. 너무 말랐다. 나는 왜 이렇게 마르지? 왜 살이 안 찌지?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딱 음식 뭐 먹나 이렇게 다 보면 안 찌는 음식만 먹습니다. 몸에 남아있을 수 없는 음식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말라가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에 찌꺼기가 남는 살이 찌는 음식만 골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적절해야 되는데 지나쳐도 안 되고 균형 있게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성공의 비결이 약물은 한계성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방법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아,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또는 왜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왜 나는 살이 이렇게 감량이 안 되지? 체중이 왜 감량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살이 찌워지지 않는 그리고 나한테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그걸 찾아내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실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전문가에게 그냥 상담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